통째로 유튜브에 와서 선생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거의 비슷해요. 전국적으로 강원도 고성의 선생님이나 제주도 마라도의 그 선생님이나 비슷비슷해서 올려놓고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없고. 저 옛날에 수업할 때도 그냥 이렇게 했어요. 코로나 전에 그냥 이렇게 그래서 막 수업을 계속 찍는 거예요. 찍어서 올려놓으면 그게 이제 애들 공부가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애들이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세요. 얼굴. 근데 그걸 내가 언제 그걸 이렇게 하고 안 되겠어. 아, 학생한테 뭐 쉬운 거.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수고해라. 아, 괜찮아. 되게 좋은 아이디어. 다음이 아마 폭발. 그니까. 어머. 다시 보내야 돼. 애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아니, 그럼 요걸 들고 일어났더니, 저 딸내미가 지금 작년에 상담교사, 초등 상담교사. 지금 6학년에서 IMSD 다 가르쳐주고, 나와서 실습하고 있는데, 이 아이템을 저한테 얻어가지고 저한테 하니까, 태도가 180도 달라지고, 이거 써보고 싶어가지고. 아이템. 이건 어떻게 근데 이제, 공명가왕 이후에 워낙 많이 만나. 검색어가, 파티 안경. 파티 안경이에요. 거기 가면 더 재밌는 것도 많이 있어. 그래서 역할도 할 때, 표시는. 그것도 상품이 있고, 또 책도. 사실, 선생님들의 그 궁금증에 답하려고 책으로 다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훌륭한 교사 리더십에 관한. 질문 중에 어느 선생님께서 나무라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애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노하우들이에요. 요거는 학급 경영 B2G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선생님, 그 오늘 강의를 전부 선생님들이 질문하신 거로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냥 해설만 그래서 선생님들도 좀, 아, 다른 선생님도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네? 이렇게 하실 가능성이 높고. 왜 A2G가 아니라 B2G? 아, 좋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인데, 좋아요, 질문 좋습니다. A를 대신할 수는 없다. A는 내가 대신할 수 없다. 조금 어려운 건 뭘까요? 정답입니다. 가지 마세요. 열정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B주지다. 하나 더 주면 네네. 교사는 무엇이다? 좀 번역본인가요? 선생님 직접 주시는? 아니 번역본입니다. 네. 교사 리더십에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자잘한 이제 저는 그 전에도 네이버 카페를 파업은 다 해. 그 전부터도 네이버 카페에다가 글씨 크기 스크립을 쓰면 돼요. 왜냐면 파워포인트는 우선 노성비가 너무 높아요. 노성비. 노력 대비해서 한번 쓰면 맞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애들이 그걸 내려받을 때 데이터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카페에다가 이렇게. 경기의정부 디귿중편 이거 보내드렸죠? 네네. 아, 네. 요거, 여기서 가능하면 수업시간에도 애들하고 뭐 하다가 딱 아이디어가 타고 여기서 바로 업데이트 해버려요. 한번
우리 이렇게 눈치로 볼 때 앞으로 교직이 더 한가해질 것 같아요. 더 막 바쁜 일로 바빠질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계속 사회가 교직이 요구하는 게 점점 더 많아져. 그래서 일이 많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죠. 그러려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그 이미지를 바꿔서 넣기도 하고 글씨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보이세요? 네. 아 너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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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저게 안 보이면 안경 써야죠? 잘 보이죠? 네. 저거 38도 아니고 34예요. 더 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도움을 많이 네.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면 영어 그 해석 번역한 게 영어가 소지는 지금도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도 있고 또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하는 거는 우리가 또 신경이 곧 사회가 우리 사회가 신경이 좀 곤두섰다 그럴까? 과잉, 과로, 과부하. 근데 요즘에 정치권에서도 이거를 오히려 더 물을 기름에다 불에다 기름을 길거리에 현수막 같은 거 할 그거 좋은 인사나 좀 하지. 5월의 달 서로 감사합시다. 이런 말을 보면 그냥 어차피 정치하는 반대인 얘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곤해. 그래서 심지어는 부산에 제가 강의를 가는데 부산에 신규 선생님들 강의 주제의 요청이 교사 소진이 말이 되냐. 신규가 진짜 장가를 가면 되게 그만인데 그게 아니고 교사 소진이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근데 학교가 정말 터가 너무 좋다. 부럽다 부러워. 3년이 학교로 또 3년 수로 있어야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학교 옮길 때 학교 답사를 가거든요. 첫 번째가 산을 끼고 입니다. 제가 명문고등학교 갈 때도 1순위를 거기서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나중에 좀 어떻게 이게 어디를 1순위 수호생이시냐. 아무도 1순위 안 써요. 산을 끼고 있어요. 애들이 산을 끼고 있으면 학년이 올라갔으면 순해져. 자연이 주는 영향들도 굉장히 크고 고학년이 돼서 고3 애들이 고1부터 도착해. 그래서 아 이거 맞다. 정말 복받은 학교. 아 제가 휴대폰을 갖고 와주셨다고 한 거는 이걸 써서 이제 상품을 드리려고 그 명함에 보시면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가 나옵니다. 모처럼 백목 썼네. 학교 현장에 있을 때도 백목 안 썼거든요. 다 이걸로 했지. 아, 느낌 참 좋다. 네. 여기에 요거만 입력하고 가셔서, 여기서 학급 운영, 생활지. 이 두 가지 주제에 관해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으셨다. 지금 현재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주제로 검색어로 검색을 하셔서 아, 상품은 뭐냐. 검색이 안 됐을 때 상품을 드립니다. 어떤 선생님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민이 어려운 그거를 네,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했는데 검색이 안 돼. 그러면 제가 상품을 드립니다. 어디? 주소창에다가 카페 네이버다 컴퓨터 있긴 있어. 가입을 해야 되죠? 아니요. 안 해도 돼요. 가입. 제가. 하지 말까요? 하지 마세요. 이걸 해서 뭐라고 제가 못 들었어요. 일본인. 검색이 안 되면.
어땠어요? 네. 오른쪽 위에 돋보기가 있어야 돼요. 네. 카페. 아, 안에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네, 저는 그 카페인데 거기 주소 주고 검색을 안 된다고요? 뭐가 뭘 검색을 했는데 선생님이 고민이 있어. 아, 네네네. 그 가령 안 나오는 게 있으면 지가 나는 물지발도 이렇게 지갑이 많지. 그래서 지가 그렇게 검색을 했는데 검색이 안 돼. 그러면 상품을 드린다. 아, 네. 두 권의 책 중에서 뭐? 안 나오면? 검색 뭘 검색을 했어? 그렇게 하면 나오고. 제치왕이야. 헛소리로 검색할게. 어, 그 말 되죠. 애들 그 컵 뛰어들고 버스를 터뜨려. 정답. 거기서. 헛소리로. 야. 감사합니다. 자, 한 분 더. 한 분 더. 헛소리. 예. 뭘 검색해? 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근데 대부분이 다 나온다는 거지. 움직여 그렇죠. 지금 현재. 문장을 말고. 어제 만났어요. 정확히 맞지. 안 나오는 거를 찾으라는 거지. 안 나오는 거. 그렇게. 아, 저 진짜 고민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지난번에 고민을 했을 때 안 나와요. 제가 어떤 분이 이름이 그렇게 되나봐. 그래서 뭐를 찾는지. 내가 검색을 ADHD. 했을 때 아, 글씨가 안 나와. ADHD면 지금 뭐. 어? 저 찾았어요. 어? 뭐. 헉. 에이, 진짜 헉이다. 재밌다. 아, 참. 재미, 안 나오는 거. 헉은 재미... 안 나오는데 네. 헐은 하여튼 나와요. 헐은 나와요. 아, 재밌다. 헛소리라고 하길래 나 헉 해봤지. 뭔가 진짜 헛소리나 하는 애 있거든. 그치, 있지. 헛소리 삑삑하는 애 알려 죽지. 근데 이게 학급 경험과 관계되는 학급 경험이나 생활 주도. 두 가지 주제로 관련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안. 아, 나왔어. 아니, 나와 하나 나와가지고. 뭐가? 저 식사 이런 거에서 결식했는데. 결식. 하나, 하나. 무반응. 아까. 무반응은 아, 한번 말해 봤어. 무반응? 무반응. 무반응 어때? 아, 결식인데. 진짜. 와, 신기하다. 굉장한데? 이게 못 찾아서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무반응을, 야, 천재다, 천재. 검색, 검색 천재. 일단 헛소리하고, 헛소리하고, 무반응. 무반응. 그거 사실은 은근한 고민이죠. 그쵸. 끼어들고, 헛소리 삑삑하고, 또 어느 반응 들어갔대. 오늘 질문에도 있어요, 무반응. 맞네, 질문. 아, 아, 저는 무기력을 썼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생각했는데 무반응은 없네요. 네, 내가 한 건데. 무반응 뭐 그게 없었어요. 네. 아가지고 오늘 좀 이게 쉽게 그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자살은 검색이 안 돼요. 아. 네이버가 검색을 막고 있어서 아. 제가 올린 글들이 많은데 검색이 안 돼요. 저는 자해를 했는데 딱 한 건이 있네요. 아, 그건 검색이 되구나. 네, 네. 근데 거의 자살은 생명 존중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아, 의외예요. 아, 네. 네, 그리고 학습 부진에 제가 이제 관심이 많고 오늘 또 질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이제 말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왜 조사들이 소진되는 가장 주 원인이 학부모 민원하고 그 아이들의 낯선 행동 두 가지다. 그건 뭐 그 이외의 것들은 사회적인 거. 이게 일이 계속 일이 일어 왔다 일이 왔다. 근데 학부모 여기는 학부모님들 이렇게 민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관심들이 많고 민원도 적지 않은 거. 적지 않은 거? 아, 그러니까 아파트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학교 역사가 이제 2학년만 2018 아파트는 지어진 지 한 2년 3년이라고 얼마 안 되는 거야. 네. 아. 그게 이제 아파트가 연수가 얼마 안 되면 집은 이제 있는데 문화를
그러니까 못 쫓아가. 열심히 해서 이제 딱 버텨서 장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좀 아득바득, 아득바득 한다고 할까? 세월이 필요하더라고요. 세월 지나야 이제 낯선 행동을 제가 한 십몇 년 낯선 행동을 하는데 낯선 행동은 사실은 문제 행동인 거 아시죠? 문제 행동인데 애들 입장에서 보니까 좀 억울해. 애들 알고 보면 다 사연이 있어. 그래서 낯선 행동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왜? 대한민국의 6대 낯선 행동이 있나니? 끼떴다 방장땡이.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끼떴다 방장땡.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이렇게 늘어놓을 때 어떤 그 어떤 룰이 있어서 늘어놓은 걸 텐데 이쪽으로 갈수록 더 심한 거다 약한 거다. 더 심한 거란 거야. 근데 어? 수업방에보다 잠자는 게 더 심한 거야? 심한, 왜 심할까요? 닐라 엘버트라는 사람이 협동원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낯선 행동에 네 가지 목적이 있다. 관심 끌기, 선척하기, 공격하고 도망가기. 이게 순차적이에요. 여기서 실패했을 때, 관심 끌기에 실패했을 때 선척해. 센척해도 관심을 못 받았어. 교실 안에서 애들이 그래도 원래는 애들은 모든 목적이 어디에서 수렴돼야 관심 받고 싶은 거야. 누구의 관심? 선생님? 아니야. 친구들의 관심. 근데 그렇게 이렇게 실패하면 센척하고 그래도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 수업 공격하는 거야. 그래? 의도적으로 수업을 공격하는 애 보셨나요? 아직 못 보셨지? 아직 못 보셨지? 박혜원. 박혜원이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야? 정확하게 공격할 게 아닌가? 잠깐만. 이장아 선생님, 여기 연수 중인데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네. 전화해. 어디까지 했지? 공격하기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 네, 공격하기. 그게 저는 평생 딱 한 번 봤어요. 애가 모든 수업을 저질러요. 학교 가서 이상 툭툭한 거야. 근데 학부모 면담을 할 때 비슷비슷한 껌 가지고 전화 안 하면 학부모가 짜증내는 거 아시죠? 그렇죠. 왜냐면 작년에 작년 담임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하셨어.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근데 애가 너무 낮에 우울에 심해지니까 수업을 저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나가 떨어져. 그래서 하는 수 없이 10월달쯤에 제가 면담을 좀 요청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내 아빠와 사는데 찬바람이 불어. 뭘 무서워졌죠. 그래서 아버님하고 통화, 아버님 전화번호를 주셔서 통화하고 모시고 학부모 상담할 때 선생님들 교무실에서 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학부모 상담 책도 봐주지만 원서 세 권을 제가 수입해서 공부해서 그 책을 보면 교무실이나 교실은 교사가 갑이라는 위치에 서게 된다. 동등하지 못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휴게실이나 회의실 같은 조용한 공간에 모시고 한다. 모시고 하는데 아버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내가 애들마다 모여대 나오신 분들 애를 외고에 보내라.
공부를 정말 스파르타처럼 시켜서 2학년 내내 4학기를 전교 1등을 했는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전교 2등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얘를 막 공격을 해. 전교 2등했다고.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 그대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얘가 3학년 기말고사에서 백지를 내버렸어요. 미친놈이 이렇게 애가 꼬라이가 된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빠가 그러면 안 되죠. 아빠 중재를 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2학기에 자살을 시도했어요. 사실 거기서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요. 애의 괴가 백진했다고 엄마가 자살을 시도하셨겠어요? 그건 아니지. 아, 그때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데 아버님 행색을 보니까 옛날 채권장 반지반 양복이 100명은 달았어. 이혼이나 별거 상태나 이랬지. 그 아이가 그 말 듣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두렵기도 하고 저는 진짜 산을 좋아하는데 끝났는데 지금 막걸리 한 통 들고 김밥 한 입 사고 저녁을 대충 먹어요. 산에서 어머니가 계셔서 생명까지 홀시 어머니의 외며느리야. 저녁 밥 때문에 갈등이 많은 거죠. 아니, 아니다 나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산에 가서 막걸리 먹는데 그날 어떤 데 한 통만 먹는데 그날 막걸리 두 통을 먹었어요. 왜 두 통을 마셨을까요? 그 두 통을 마시다가 막 한강을 내다보면서 울었어. 하염없이 눈물이 엄청 흘렀어. 왜 그러세요? 길이 안 보였어. 길이 두려웠어. 떨렸어. 왜 갑자기 떨렸을까요? 막걸리 마시다? 그 이야기를 린다 엘버트가 자기의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은 비롯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느냐? 네? 자신 있게? 뜻밖의 이야기. 우리 상상하는 것 뭐 하지 않냐?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야.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도 이것도 하지 않냐? 정답! 아 참! 누가 스테디오를 하라고 했어. 두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자, 여보, 뭘 못 들으시죠? 뭘 못 들으시죠? 네. 이게 만만치 않게, 네. 요거 1,000원짜리. 요것도 1,000원짜리. 끝나서 좀 단속방을 같이 만들어요. 그럼 제가 저거 1,000원짜리, 1,000원 주고 샀어요. 저번짜리 50개 샀나? 이거는 어디 가면 다 있어? 어디 가면? 다이소 다이소 다이소에 있어요. 천 원이에요. 천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이게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예방하고 있는 거다? 엄청난 청량 풍차였죠. 근데 왜 우셨어요? 네? 아! 두려워서 이것이. 아, 이거 할까 말까. 제가 그걸 상담할 만한 영역은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애를 그만두니까 아침에 오면 뒷문으로 싹 들어올 때 1등으로 와. 왜 1등으로? 집이 쉬게 있겠어. 그 집이 쉬워서 맛있어. 누가 맛있어. 같이 얘기했어. 같이. 삼촌이 이게 모자라네. 아, 아니에요. 응? 양말이. 선생님 뭐 하는 거 있어.
아, 걔 때문에 내가 이제 사실 그 아이를 만난 전과 만난 그 교직의 삶이 그 달라졌어. 그 말씀 다 그 말 다 듣고 나니까 얘가 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아침에 일찍 나오는가? 집에 엄마가 밥도 안 해줘. 그리고 저녁이면 건대 뒷골목 가서 알바해. 왜? 왜 알바 할 거야? 밥이라도 먹고 들어야 되는 거. 그런 상황이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크게 성찰했어요. 크게 성장했어요. 물론 이 아이는 공격을 했지만 나래도 그렇게 얼마나 부르면 화가 튀는 걸 모르겠어요. 집에서 아침에 교실에 들어올 때는 조사사 간사님이어야 되잖아요. 저분께는 어떤 시민 상태인지 들어올 때 절에 가면 사천왕상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런 분이라고 그러다가 오후 밥 먹고 나 점심 먹고 나면 얘가 얼굴을 폈어요. 그렇지. 스트레스 푸니까. 그래서 저는 뭘 했나. 아, 이 아이가 아침밥을 안 먹고 오는구나. 눈치채고서 10월달에 모닝 카페를 찾았어. 그러니까 뭐 빵이 됐든 뭐가 됐든 집에 우리 애들 안 먹는 거. 우리 애들은 또 카스테라를 종류를 안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집사람도 초빙이니까 그 당시에 이게 뭐 이게 빵 같은 거 들어올 때가 있다. 그럼 그거 갖다가 뭐 교실에 한 일찍 가서 교실 앞에다 일찍 오는 사람 먹어라 명분을 계속 그 아이 까칠하고 발이 못해. 그 얘기만 해도 30분이야. 그래서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찔리겠지. 그런데 결국 그럴만하다. 애가 불안지르고 자살 안 하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렇게 버티고 이제 봐.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살펴보면 애들이 삐떴다 그런다고 할 때 그 원인이 뭐냐? 뭐에서 비롯되더라? 결국은 제 35년의 경험으로 보면 거의 99% 우울감. 지금 나중에 묻지도 않아. 이상한 행동하면 뭐가 또 우울하실까. 근데 여기서 백신을 찾았다. 우울감 코로나에 백신을 찾았는데 바로 소속감과 오늘 이 얘기하고 이 두 가지를 잘 하시면 우울감이 꼭 잘 옵니다. 이 두 가지. 근데 그 소속감은 주로 어느 분야에서 담임 선생님이 자존감은 누가? 소속감은 교사, 교과 교사. 선생님 그 그림사전이라고 그 고안에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질문 봐가면서 큰 틀에서 작은 것 질문을 다 답을 해드려야 되니까 작년에 질병 교수 지각 조퇴를 만난 선생님 질문이에요. 출결 지도가 질병 결석에 대해서 왜 출결 지도가 고민될까요? 제가 한 건데요. 네. 이 학생이 어머님이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장염이 심해서 자주 결석이나 애가 아프다고 하면 네. 보내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아이가 이제 배가 아픈데 학교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네. 정말 배가 자주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네. 툭하면 학교를 안 오고 툭하면 조퇴를 한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엄마가 아들을 통제를 못하니까 저한테 처음에 부탁을 했던 건데 아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한테 오히려 또 거꾸로 부탁을 하면서 우리 애가 아프다고 집에 보내달라고 하는데 절대 보내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엄마가 네 저한테 감당을 못한다. 네네. 어 그래서 강하게 애가 뭐 한다고 해도 하지 마라 집에도 보내지 말아달라 걔가 꾀병이다 그래서 또 애를 데리고 어 이제 엄마가 그렇게 했다고 말은 할 수가 없으니 좀 아파도 참아봐라 선생님도 아픈데 오늘 학교를 온 거다 하면서 이제 하고 조금 아프다고 조금 기다려봐라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가 정말 아프다고 하면 이제 보내주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엄마가 마음이 바뀌면요 또 이제는 또 보내달라고 했더라고. 또 며칠 있다 또 마음이 바뀌면 뭔 얘기인 거지 전혀. 네. 애를 엄마가 네. 전혀 못 믿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그래서 하나하나 안 돼서 어머님한테도 어머니 제가 어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를 지도하는데 이렇게 이제 해도 어머님도 같이 좀 해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세요. 늘. 엄마가 애한테 시키는 거. 네. 여기에 그 요 주소를 다시 보시면 여기에 서울시립 기초학령기자 학부모 연수영상 요 주소 1538 요거를 학부모님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여기에 자녀와의 소통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넓긴 이거 있죠. 맞아요. 어. 그러면서 나중에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를. 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통제를 못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안 되니까 막 했다가 안 되니까 내버려 뒀다가 또 그러다가 그래, 네, 계속 싸우는 거 애는 네.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자기도 열이 받아. 그래서 확 또 쏟아붓고 네. 싸우고 네. 그 맨날 애랑 싸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저한테 솔직하게 제가 이제 담임이 됐을 때 처음부터 말하기가 조금 그러시니까 처음에는 애가 아픔 보내주세요 했다가 이제 나중에 저랑 몇 달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실은 선생님 이래요 하면서 자기 집 얘기를 이제 저한테 털어놓으신 거죠. 네, 지금까지? 네, 애랑 지금 이렇게 갈등이 너무 심하다 하면서 애가 집도 안 들어오고 막 엄마하고의 그런 공부로 인한 갈등이 엄청 심한 네. 상황이었었어요. 네, 네. 어, 그 어머니가 꼭 이 영상 보세요. 이게 칭찬하는 법? 꾸준한 법 있거든요. 서울시 좀 그 영상이 있으니까 요거 주소를 한번 보여주시면 결국 엄마의 양육 태도가 바뀌는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어머니께 아이가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조금 어머니 어떻게 하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머님도 어린이집 교사세요. 그러니까 애기 다루듯이 조금 아들을 쪼으려고 하시는 부분이 네. 좀 강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학생이 이해가 되는 거. 아, 내가 이 엄마 아들이었어도 너무 화가 나겠다. 엄마가 맨날 이랬다 저랬다 너무 심하세요. 아이고 어린이집 교사가 초등 교사보다 더 힘든 거 아시죠? 원래 아래로 내려갔으면 더 힘들어요. 위로 올라갔으면 편하고 더 우리보다 훨씬 더 중노동을 하시죠 어머님들이. 이게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 보내주시면 네네. 네. 아 저는 무단경인 줄 알았고 근데 그런 애들은 저는 이제 사실은 이걸 우리 인정해요. 지각의 직장인들도 지각 결국 사회 회의가 뭐다 꾀병. 근데 꾀병이 마음의 병이라는 거죠. 그렇죠.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1년 만에도 애들이 배 아프다고 하면 그 배 아픈 거 아니지. 그렇죠. 머리 아프다? 네. 머리만은 멀쩡한 게 그게 다 뭐야? 꾀병인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인가? 마음의 병. 그게 지금 보건 선생님 혹시 여기 안 계시죠? 무슨 보건 선생님도 힘이 들어. 똥놈이. 왜? 뭐가 많아? 꾀병들이 정말 인민군 몰려오듯이 그걸 보건 선생님께서 얘네들이 마음의 병이고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고 우울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버텨냈는데 그거에 안 되면 아주 죽을 맛이 거기다가 또 수업 빼야 되면
성도 그러니까 신도. 오케이. 무당근태에 관해서는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게 지각이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많이 괴로움을 겪으셔요. 카리스마가 없거나 혹은 시스템이 제 구비가 안 되면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무당근태에 관해서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반은 지각 거의 없다. 지각 없지. 왜 없어요? 비기를 속에. 아니 다 비기 있어요. 그냥 되는 법은 없어. 카리스마가 아니 우리는 아이들 자체가 일단은 좀 아이들 선생님 참 다른 생활 선생님 아니 금년 근데 이제 마음의 병일 경우에 그런 ADHD ADHD 경우에는 그 아이가 학교 안 나오는 거예요. 부시한 무슨 사례를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냥 그러면 얘네들이 교실에 앉아있는 게 답답하니까 나가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단 조퇴를 해요. 이때 기준이 뭐냐? 안전한가 같은 무슨 기준이죠. 안전부터 확인. 그리고 집에 있어. 그러면 신경정신과를 보내가지고, 아, 여기 있다. 이제 신경정신과를 그 ADHD가 아니라 신경정신과를 보내게 된 결정적인 관찰기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쓰지 않고 이 아이에 대해서 약간의 호감이 남아있는 초등학교 동창 그 학생을 짝으로 하고 관찰하게 했던 거예요. 별거 없어요. 1, 2, 3, 6, 7, 9, 10, 4, 5, 6, 7, 8, 9, 10 이거를 적어가지고 아버님 오셨을 때 회의실 오시고 차를 대접하고 저는 제가 차를 끌어서 드려요. 그리고 아버님 이거 좀 보고 계시나요? 주무실에 잠깐 돌리고 이걸 이렇게 그러면 일부러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면 별건 없어요. 들어가보죠. 그리고 갔다 왔더니 아버님이 얼굴이 사색이 됐어. 그래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때 용암 의사 신경정신과 의사의 리스트가 필요해. 선생님들도 그리고 알려주고 그리고 가서 ADHD 의증이라 그 소견서 받고 진단서 이름을 요거로 썼습니다. 뭘까요? 학교 부적응. 근데 학교 부적응이 병명이에요. 저 생활지도 그냥 3년하고 공무상 병가 받았을 때 그때 받았을 때 진단서 이름이 학교 부적응. 선생님들도 막 마음 고생해가지고 그러면 학교 부적응이 나와요. 그 다음에 느리고 자존감은 나는 아이들 네. 자존감이 낮다. 느리다. 1인 2역이 필요한 거죠. 진짜요? 안 아픈 건데 아프다고 하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는 네. 엄마가 그렇게 얘가 아프지 않은 걸 아는데도 저한테 늘 아파서 안 간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엄마는 학생이 보여가지고 제가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안 가기 싫은 날 네. 엄마가 이제 저한테 연락하시는 거죠. 내가 아파서 못 간다. 네. 병원 가서 진료하고 선생님한테 연락해라고 병원 안 가요. 내내 자요. 내내 자가지고 너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니? 아픈 거네. 병원 안 갔니? 그러면 아까 아픈 거죠, 이거 마음이. 네, 그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질병 처리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한 4시, 5시에 병원을 가요. 뒤늦게. 학교 다 끝나고. 그리고 병원 가서, 병원 갔다 오면 확인서 띄워다가 질병 처리를 하려고. 애쓴다.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고. 그, 5교시, 심하게 우울하면은 그 페이스북에 자살과 이런 게 쓰는 바람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학교에 초등학교 같아서 비상 그 뭐지 무슨 기구이죠? 위기관리 열고 그리고 이제 애들 멘토링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7교시 들은 날은 7교시에 등교해서 위클래스에 있다가 종침은 종 가서 그 엉덩이만 찍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 다 해줬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를 위해서는. 아이를 위해서는. 저도 아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긴 하는데 항상 양심이 진짜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질병을 계속 해주는 게. 아니 질병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니 그럼 그러니까 아니 즐거워 보세요. 학교에 왜 안 나오고 계속. 아니 근데 말려도 나와. 학교 오면은요 너무 또 잘 지내요, 그죠? 애들이랑. 오기까지가 힘든 학생이었어요. 아니, 그리고 엄마, 아이들 말로는 가오 잡는 걸 좋아해요. 엄마를 잡아먹는 걸. 네네. 그러니까 엄마를 힘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거였어요. 엄마를 힘들게. 엄마가 하고, 무슨 죄를 졌구나. 엄마랑 싸우고 나면 그냥 학교를 안 간다고 얘가 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거기에 못 이겨서 우리 아들이 미인정이 되면 불리한 걸 아니까 저한테 거짓말을 하시고 병원 어떻게든 가라고 애를 또 막 설득을 하는 이렇게 반복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엄마랑 싸운 날은 안 와. 예, 결정적으로. 근데 이제 일반 말씀이 그럼 저는 무당만 하지 마라. 조퇴 증거는 줄 테니까 와서 해라. 그냥 가면 여기 이제 그 지각 괴담이 그 카페 있어요. 지각 괴담 다섯 권 있는데 애 인생을 망쳐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 아까 게시글에 지각괴담 다섯 번 있기 그걸 적절하게 애들에게 미리 교육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별거 없죠? 내용. 그 다음 인터넷 중인고 여기 이게 좀 상당히 여기 질문 주신 분. 네, 어떤 분?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학교 안 오는 못 오지. 그리고 이제 밤새 달리시고 핸드폰 뺏겨갖고 학교에 이제 요즘 솔직히 저거 뭐 코로나 이후로 솔직히 핸드폰 갖고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본인은 없으니까 이제 매번 또 왜 없어? 부모님한테 이제 뭐 부모님이 던져 깨뜨리든가 뭐 아니면은 핸드폰 어디를 막아놓는다든가 사이트 같은 거요. 그래서 신랄을 부모님께 이뤄갖고 그리고 그런 애들도 있지만 또 학교 왔을 때 잠만 자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 네. 그 두 가지 사람. 저 명문고등학교 고1에 다니는 남자인데 얘가 38명인데 얘가 38등을 해. 수가 내가 37등이야. 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자. 뭐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여기까지 올라오고 비교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학년 말에 롤링페이퍼를 제가 오늘 롤링페이퍼를 친구의 동료 평가를 했어요. 단 칭찬만 해야 된다. 왜냐면 선생님이 장점을 올릴 장점을 볼 기회가 열렸다. 초등과 달라서 장점 써주면 선생님이 그걸 생각해서 반응하셨다. 근데 그 아이 롤링페이퍼에 야 소녀시대 좀 작작 좋아해라 뭐 이런 얘기가 소녀시대 얘기가 막 그런 얘기가 없어. 야 소녀시대하고 얘가 무슨 관계냐 그랬더니 선생님 모셨어요? 걔 소녀시대 팬블로그 운영자예요. 제가 들어가 봤어. 제가 봤지. 그랬더니 세상에나 이 녀석이 이 당시에 방문객 128만이야 그렇지. 관리를 해야지. 관리. 잠자는 시간이 보니까 댓글 달고 답글 달고 이런 거 보니까
평균 2시 반, 3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기획도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은 무엇을 올려야 대중의 그 호응을 받을 것인가? 직접 직접 찍은 뭐 CD 제팟을 이름으로 올리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파워블. 근데 제가 그 12월 달에 그거 받아보고서 애들한테 공식 사과해서 내가 담임이 지금 20몇 년 됐는데 아직도 모르고 이 아이가 이런 재주가 있다는 걸 학기 초에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네트워크하는 선생님들이 몇만 명인데 거기가 막 홍보해주면 조회수 쫙 뿜뿜 올라가. 그러면 4년째 대학 홍보학과 특별전형으로 근데 담임이 무능해서 공식 사과를 했어요. 근데 누구니? 결과가 지나더니 블로그를 접어버렸어. 왜 그러니? 왜 이제 그만해? 시험 준비해, 입시 준비해. 고인했다고. 그 마음속에 뭐야? 담임이 애를 스타로 만들어줘. 다 모든 애들에게 야 블로그 야. 이 10만도 블로그가 힘든데 100만이더야 그때 애가 접고 4년되는 못 가고 저 컴퓨터 전용으로 그 다음에는 얘는 더 웃겨. 여자인데 얘 때문에 내가 이거 샀어. 여자애가